엔가 유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엔가가 높은 것과 낮은 것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건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관심들 많죠 엔가에. 어, 사실은 엔가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알고 나면은. 어... 그렇게 예민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총 매출 그리고 총 매출에서 사업자들에게 몇 프로가 풀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득을 결정하는 것은 매출이 얼마만큼 크느냐와 그총 매출 중에서 내 몫이 몇 프로인가 하는 거, 그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하는 거예요. 그총 매출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35% 이상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수당을 많이 준다고 하는 회사도 총 매출액의 35% 이상을 주면은 법 위반이 돼서 그 회사는 초벌을 받게 되고 망해버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총 매출에서 35% 가까이 드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수당을 어떤 회사보다도 많이 드리고 있다. 아니 최고로 많이 준다고 하는 회사만큼은 최소한 드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N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N가라고 하는 것은 그 35%를 이제 사업자들이 나눠 갔는데, 직급자가 많이 나왔어. 같은 매출액에서. 그러면 N가는 좀 떨어지겠죠. 그럼 직급자가 많이 나오는 게 좋습니까? 적게 나오는 게 좋습니까? 그럼 좀 헷갈리죠? 많이 나오, 나와서 N가가 떨어지는 게 좋은가? 적게 나와서 앵가가 높은 게 좋은가? 자, 그거는 이제 수당 체계 있는 마치 어떤 고지를 올라가는데 계단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계단의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 계단을 높이 했어. 한 단의 높이를 높이 했어. 그러면은 올라가는 데는 힘들겠죠. 그런데.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올라오는 숫자가 적으니까 그거를 나눠 갖는 사람의 몫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은 당연히 크겠죠. 계단을 아주 높이를 적게 했어. 그러면은 누구나 쉽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쉽게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올라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엔간 어떻게 될까요?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엔가를 높이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직급 승급하는 데 매우 까다롭게 해서 승급자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은 엔가는 엄청 올라갈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엔가가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내려가는 게 좋습니까? 정답 적당한 게 좋습니다. 에터미는 어떻게 보면 엔가가 좀 높은 편이었어요. 제가 가끔 사업 설명할 때. 우리 앵가가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거 나도 신기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열 현상들이 있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급 성급을 하는데 어떤 제한제도를 이제 두었고, 제한제도를 두다 보니까 성급자가 매출에 비해서 적게 나오고, 그러니까 앵가가 높아지거나 또 유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 요 어, N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35%를 안 주고 25%만 주고 10%씩 땡가먹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쓰세요. 예.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 엔가의 메커니즘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잘 이해 안 되셨더라도요. 그냥 사세요. 사시다가 보면은 아, 다 이해할 날도 올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